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최순실 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어제 법정에서 만났는데 조카와 이모 사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상당히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고 합니다. 임광기 기자, 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는 얘기까지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어제 재판이 열린 것은 최순실 씨 뇌물죄 4차 공판이었는데 여기에 조카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정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질 않고 해서 피했었는데 어제는 아주 고성으로 싸움도 하고요. 그리고 설전도 펼치고 그래서 오죽하면 재판부가 이제 최순실 피고인이죠. 피고인에게 그만해라.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제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도 했습니다. 예. 두 사람 사이에 뭐 폭로된 신경전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말이 오가는지. 사실이 아닌 걸 폭로 속으로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그만 가리세요. 그랬더니 이 손바닥으로 뭘 가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려라. 이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 그만 가리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이제 그러니까 폭로한다니까 어제 장시호 씨가 거기 재판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사실도 아닌데 폭로성으로 자꾸 나를 공경에 빠뜨리냐.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하는 건데 어제 재판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 건데 그중에서 보면은요. 작년 12월 달에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검사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A4지를 이렇게 접어서 밑에다 뭐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연히 유죄 청담 삼성동 집 뭐 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쓰고 유죄 유치원 뭐 지금 나오죠 삼성동 2층 방 유치원비 유죄 유치원 이제 유죄라는 게 이제 정유라 씨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검사에게 물 좀 먹고 싶다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귀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으니까 네가 나가게 되면은 유라하고 내 손자 좀 잘 보살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동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귓속말. 지금 SBS 월화드라마의 제목이 귓속말인데. 그 아까 손바닥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를 겨냥해서 자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폭로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얘기했더니 이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정리가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귓속말로 뭐 삼성동 2층에 돈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삼성동 2층 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던 삼성동 집을 의미한다면 검찰이 특검이 얘기했던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에 최순실 씨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삼성동 자택을 관리를 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와대에 계신 동안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관리를 하면서 거기다 돈을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때까지 지금 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무죄를 주장을 하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다 함재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일원 한 번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경제 공동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최순실 씨가 그때 무슨 뭐 경제 공동체냐 뭐 특검 뒤집어 씌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그 부분에도 허점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의무를 가지는 예전 이제 지지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마도 경제공동체가 아니었냐.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돈을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다 가져놨겠냐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검찰 이 내용이 지금 재판에서 처음 공개된 게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알려진 시점은 지금보다는 전일 텐데 그렇죠. 그때 왜 삼성동 집 압수수색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특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도 굉장히 그 칼날을 좀 들이댔었기 때문에 결국 조사는 못했지만요. 특검에서 일부러 이거를 덮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요. 그 당시 특검의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있을까? 라는 것들이죠. 그 최소 장시호 씨의 이 얘기에 대한 신빙성을 아마 특검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사실 뭐 앵커께서도 지금 검찰 출입 오래 하셨지만 이 검사실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장시호 씨가 얘기했던 그 상황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무관도 있고 계장이라고 불리는 참여 수사관도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였냐면 이제 물을 떠다달라고 조사받다가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직접 물을 떠러 갔다는 건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물을 안 떠다 줍니다. 아, 물 만약에 줄 거면 거기 있는 뭐 실무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 여기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렇게 하지 본인이 가서 떠다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뿐만 아니라 옆에 수사관들 다 지켜보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귓속말로 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A4용지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보여주는 이 상황 자체가 가능할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아마 신빙성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만약에 절기 믿고 삼성동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돈이 아니라 최순실 씨 돈이기 때문에 뭔가 압수수색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10억 있는 것은 무슨 혐의로 그거를 뭐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특검은 그런 두 가지 범위, 신빙성의 문제,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혐의, 그것이 뭐 뇌물로 받은 건지 아니면 횡령하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가 지금 김태현 변호사 분석 들으면 좀 섭섭하겠네요. 검찰사에 대단히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검찰은 장시호 씨 진술에 대해서 그 신뢰도를 좀 의심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기성 기자. 네. 최 씨가 조카 장시호 씨에게 삼성동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네. 장시호 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이모? 네. 이렇게 불렀다는 큰 내용. 엄마. 큰엄마? 예. 아, 큰이모도 아니고 큰엄마요? 큰엄마. 예. 예.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좀 신빙성에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이것도 이제 그 이제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그 삼성동 2층에 돈이 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앉아 있으니 이번엔 장시호 씨 물 좀 떠다 주라 하면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동 집을 가더라도 그 경비가 너를 모를 테니까 최순실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자기가 대학생 때 삼성동 집을 가봤다.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나라,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출입기자들 이제 식사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때 식사 서빙도 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큰 엄마 얘기라는 건 뭐냐면은 2015년 9월 16일 장시호 씨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이제 특검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 내일 서울 간다. 큰 집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볼게. 이렇게 이제 써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집은 청와대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신이 간 것은 아니고 최순실 이모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거기 최순실 변호사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조서에 등장하는 큰 집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냐 이렇게 묻자 장시호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큰 엄마란 말도 똑같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사동 살 때부터 자신의 이모들하고 부모님은 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오면은 큰 집에서 보내온 것이다. 이렇게 들어서 저희들도 배운 대로 이렇게 쓴 것이다 해서 이제 큰 엄마, 큰 집 엄마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만나서 입씨름을 벌였다.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인데요. 위증사건의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임순 교수를 통해서 정부 부처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성 기자, 이건 또 무슨 네. 내용입니까? 예,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임순 씨가 이제 그 최순실 씨 그 주치의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치의가 여러 명 있었어요.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도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임순 씨가 이제 그 정유라 씨 아들 날 때도 담당 의사였고요. 또 정유라 아들 예방 접종 계획까지 직접 관리했고 뭐 이래가지고 최순실 씨 가족 모임일 때 몇 명 그 초대받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사이인데 그 세 명밖에 외부인 초청되지 않았을 때 초청받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분만을 또
맞기도 해가지고 이 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의 그 수첩에는 그 우 수석하고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 씨하고 또 통화한 기록도 많이 남아 있고 해가지고 이 그 이 임순 교수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이제 최 씨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특검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 전 수석하고 이 교수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 수석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씨는 모르는 사이고 우 수석인 또 특검에서 이제 이 교수와 자주 통화한 이유는 장모가 아파서 통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임순 교수가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 씨 일가와 우병우 수석 집안과의 관계를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임순 증인께 먼저 질문합니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드님을 그 분만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여사 잘 아십니까? 네, 환자의 보호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막 전화가 비벼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최순실 씨네 가족하고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아이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면서 한 10년 우병우 씨네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 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청문회 과정 보여드렸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임순 교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 비선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이 문제와 이 관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임순 교수가 청문회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위증을 했다는 생각 여러분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김영재, 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창석 증인, 이임순 교수 소개로 김영재 원장 알았다면서요? 이임순 교수는 지금 그런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임순 교수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인관기자에게 하나 여쭐게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대통령 주치의도 했고요. 대통령 주치의까지. 그런데 이 서창석 병원장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는 내가 아니라 이임순 교수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신이 주치의가 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될 때까지 과정이 이임순 교수가 역할을 크게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서울대 병원장 할 생각 없느냐. 자기로서는 굉장히 의외죠. 순천향대 병원 의사가 자신에게 서울대 병원장 생각이 없냐 그런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럼 만약에 서울대 병원장을 바꾸는 게 대통령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신이 주치의가 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실제 주치의는 명단은 내가 돼 있지만 이임순 씨가 대통령 주치의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태 변호사, 네. 짧게 이 이임순 교수가 서창석 원장에게 병원이나 대통령 치료와 관련된 자리뿐만 아니라 일반 장관 또 대학 총장 추천도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사 개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검찰 조사 받을 때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된 게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임순 교수로부터 교육부 장관, 아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 베트남 대사, 경북대 충남대 총장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임순 교수한테 누구 좀 물색을 해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임순 교수가 서창석 원장에게 얘기해서 이러이런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고르고 있으니 사람을 추천해 달라 뭐 이렇게 됐다는 게 전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개입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였다고 한다면 이임순 교수는 비선 병원 실세나 뭐 비선 진료 실세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근데 뭐 병원에서 그치지도 않고 지금 뭐 교육 보셨다시피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뭐 대사 그리고 국립대 총장까지 지금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좀 심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었어요.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냥 뭐 정유라 씨 아들을 받아준 산부인과 의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좀 개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선실세의 비선실세였던 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 사실 이 소식 다시 전해드리니까 답답합니다.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추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비선들에 의해서 인사추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재판을 통해서 속속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 재판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은 좀 재미있는 소식 또 신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